안녕하세요. 커트입니다. 예, 오늘 제가 사진과 관련해서 오래간만에 좀 재미난 경험담을 하나 좀 찍으려고 왔는데요. 제가 몇 주 전쯤에 그 해외 사이트인데 인스타그램 100만 팔로워가 있는 그 계정에서 제 사진이 마음에 든다고 태깅을 해놨어요. 그 게시판에 실어줬는데 작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. 요 라이카 X2로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요 사진입니다. 요 사진. 예, 요 사진인데 사실 뭐 대단한 사진이 아니고 사실 저도 좀 사실 좋아? 아, 예. 제가 그 작년 사진 공모전에 사실 또 당선돼서 상금으로 제가 지금 150만 원을 받은 적도 있는데 제가 요런 좀 커리어를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사진을 좀 흑백 사진 제가 좋아하니까 흑백 사진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찍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컨텐츠를 영상을 좀 올릴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자랑을 좀 했습니다. 아무튼 제가 이렇게 뭐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업로드 할 테니까 어떤 혹시나 흑백 사진 좀 잘 찍고 싶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여기가 제 사진을 태깅해 간 그 라이카 카메라라는 해외 인스타 계정인데 팔로워가 100만 명이에요. 이게 가능한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제 사진을 요때 여기 이렇게 실어줬습니다. 사전에 메신저로 이렇게 실어도 되겠냐고 연락이 왔었어요. 근데 저는 사실 신경도 안 썼죠. 그냥 알아서 실으라고 했는데 이게 100만 그 인스타 계정인지 잘 몰랐습니다. 근데 그래서 이게 실어놨더니 이게 이제 여기 뭐 서울 코리아 막 요런 내용으로 그런 내용도 있고 21,943명이 하트를 날려주셨습니다. 2만 명이 공감을 해주셨고 댓글도 뭐 이게 여기가 제 인스타 계정인데 제가 인스타 계정이 저기서 제 사진을 실어주다 보니까 제 팔로워가 그 즈음에서 한 3,400명 늘었던 것 같아요. 제가 7,900 뭐 좀 중후반 돼 있었는데 그거 실리고 나서 단방에 한 3,400명이 팔로워가 그냥 확 늘어나 버렸어요.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태그 제 사진이 태그된 이력이 여기 남는데 저 사진은 이상 여기 태그의 이력은 없어요.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전에도 이 사진이 괜찮았는지 요런 흑백 사진 좋아하는 요런 계정에서 요 사진을 두 번 정도 사실 이렇게 태깅을 해갔어요. 이런데도 사람 팔로워가 상당히 많은 사이트예요. 뭐 53만 팔로워가 있고 하는데 여기서 태그를 한번 해갔었고 태깅을 그리고 나서 저기 실리니까 국내에 있는 라이카 코리아하고 뭐 요런 흑백 좀 전문으로 하는 이런 계정에서 뭐 연달아 이 사진을 태깅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아까 그 BMW 라이카 카메라까지 하면 여섯 군데에서 태깅을 해갔는데 상당히 사진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